지난 이야기. 우리는 덴마크 디자인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주로 가구들을 중심으로 덴마크 디자인의 역사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주변 경치를 돌아보며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내일은 코펜하겐 지역을 벗어나서 레고랜드를 갔다 올 예정인데 잘 갔다 올 수 있겠죠? 코펜하겐의 아침. 아, 여기는 지금 코펜하겐 아침 7시 20분입니다. 서인이랑 레고랜드를 가기 위해서 중앙역까지 걸어갈 예정입니다. 비가 조금씩 오네요. 위로 달래. 레고는 가야지, 당연히. 레고의 본고장에 왔는데. 차가웁니다. 거리를 카메라에 하나씩 하나씩 다 담고 있습니다. 여기가 국립박물관입니다. 우리는 서인이랑 옆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가 국립박물관 디자인센터야. 디자인센터. 여기 기차 타고 레고랜드 갈 거예요. 레고랜드. 거기 놀이공원이야. 거기가 엄청 재밌는 놀이공원. 그건 안 타고 서인이는 천천히 가는 거, 재밌는 것만 탈 거야. 그리고 서인아, 그 레고랜드 가면은 레고도 살 수 있어. 좌석을 예약까지 했는데 그 전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만 날렸네요. 치즈 아니야. 이거 치즈잖아. 이거 치즈잖아. 이거는 치즈잖아. 카라멜이야. 치즈야. 치즈 아니야. 치즈 아니야. 그리지 않아요. 오덴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오덴세를 지나서 바일레까지 또 레고랜드까지 가야 되겠죠? 서인아, 오덴세야. 여기 오덴세. 아니야, 오덴세 아니야. 그럼 어디야? 여기 대장이야. 소인이는 아가가 본 곳만 가봐요. 오덴세를 떠나서 바일레 쪽으로 또 가도록 합시다. 레고랜드
대로 우리는 가야 되니까요. 냄새는 이렇게 생겼군요. 우리는 그렇게 기차를 타고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들판을 지나 책도 보며 또 들판을 지나 계속 이동했습니다. 이제 프레데리시아에서 빨리 가고 싶어 아빠. 다일레로 갈 겁니다. 엄마 이거 누구 있죠? 이거 누구 있죠? 이거 누구 있죠? 드디어 발레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나 거 기찻길 가까이 가지 마. 발레. 타고 온 기차가 절로 지나갑니다. 원래 저기 차 말고 다음 기차를 탔어야 됐는데 아무튼 이제 레고랜드로 갑시다. 서윤아 이제 놀이동산으로 가자. 바일레 여기입니다. 버스가 10시 33분에 온다 그래서 잠깐 밖에 구경 나갔다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자, 바일레 하늘도 참 맑군요. 서윤이는 덴마크 와서 바일레도 왔네. 우리는 저기 43번 버스를 타고 빌른으로 가는 43번 버스 10시 33분 거 타고 가야 됩니다. 33번 버스를 타고 우리는 레고랜드로 갑니다. 자, 이제 버스 타고 손이 덥지 않을까? 아, 참고로 버스비는 기차표를 살 때 그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레고랜드에 거의 다 도착을 했네요. 레고랜드 멀리 레고랜드가 보입니다. 드디어 레고랜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레고랜드에 왔습니다. 서인아. 드디어 레고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서 아침 7시 20분에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이니까 아... 4시간이나 걸렸네요. 그래도 레고랜드 본고장에 왔는데 안 들려주는 거는 아무래도 예의가 아니겠죠?